네, 여러분, 요 차는 지금 네오테크에서 빌드한 아이오닉 5 N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1억짜리 베렌을 타보겠다고 저희 영암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차량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못 탔었거든요. 그 한을 지금 4년 만에 풉니다. 이렇게 궁금한 게 쇼기거든요. 사실 뭐 제가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서킷에서 순정 쇼기로 타면은 좀 많이 불안한 게 좀 있었거든요. 청킹이라 그러나 이렇게 통통통통 튀면서 가는 거. 결국 순정은 그렇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격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나 그리고 결국 100명 중에서 90명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은 100명 중에 2명이잖아요 통통 튀는 증상이 순정쇼크일 때 컴프레션 압축은 되게 하드한 편인데 리바운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들어갔다가 너무 빨리 뽑혀서 확! 확!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아이오닉은 서스펜션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이 공동형이거든요. 진짜요? 컴프레션 되는 데미지는 순정과 최대한 비슷하거나 좀 더 약하게, 리바운드는 순정보다 좀 더 느리게 하드하게, 차가 롤이 넘어간 다음에 바운싱 되지 않도록. 잠깐만. 이게 워밍업인가요? 네. 다르다. 아, 지금 난간 꽂혀 있잖아요, AR1. 네. 괜찮아요, 이거? 제가 AR1을 이전에 가벼운 차에 꼈을 때는 엄청나다 이런 느낌 안 들었었는데 무거운 차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트랙션 안 끄신 거죠? 지금 웜업에는 1단계만. 그럼 나중에 탈 때 끄시나요? 네. 아,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인제나 영암 탔을 때는 뭐 0. 몇 초 차이? 오히려 트랙션 그냥 1단계 그 스포츠만 하고 타는 게 신경 안 써도 완 편할 것 같다. 씨, 완전 다른데? 이런 데서 우욱 하면 순정 와. 맞아. 우와, 씨. 순정 브레이크가 되게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택을 계속하면 열간이 될수록 바이트가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바디가 변형이 주조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아서. 와, 씨. 와. 이상하네. 내가 탈 때랑 왜 다르지? 아, 다른 차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번 바퀴부터는 웜업이 적당히 됐으니까 NGB를 눌러봅시다. 오. 야. 와, 여기 메인 스트리트에서 2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이 차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신기한 게 좀 크지 않아요? 다른 자동차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들이라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졌던 게 이 바로 전에 탔던 718 카이맨이었고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와, 240. 와.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밟았네? 근데 아이오닉은 정말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출시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사는 게 맞나? 8,000인데. 근데 사고 나서 정말 거의 홍보대사 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저는 이게 차가 워낙에 이제 무겁고 거동도 무거운 게 느껴지니까 풀브레이킹을 밟을 때 좀 무섭거든요. 브레이크 바꾸기 전에 순정일 때 얘가 이렇게 제동 중에 이런 요철만 나면 ABS 같은 거 터질 때 회생자동이 풀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제동이 훅 안 돼버려가지고. 네. 그 진짜 무서워요. 와, 안 되겠다. 이거 회생제동 없이 차를 세우는 게 일단 1순위다. 그렇게 어쨌든 타겟은 했어요. 와씨, 무서워, 씨. 이런 쇼턴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차가 무겁지만, 쇼턴을 돌고 나갈 때, 이 짜릿함? 오! 그리고, 아이오닉 얘네 제일 큰 장점, 준비 중이시잖아요. 아! 뒤에 카시트 태우고, 와이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오빠 진작 사지 그랬어. 운전도 편해요, 되게. 한 손으로 편하게 해도 될 정도. 한 손으로? 안 바쁘니까, 손이. 올해 한 여름부터는 305나 뭐 315 껴서 타임어택 스펙으로 심층적으로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레이스카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레이스도 열리려고 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실제 레이스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보셨어요 혹시? 차는 못 보고 저희는 제품만 공급해서. 근데 기록이 어마무시하던데요? 국내 레이스카 중에 가장 빠를 수도? 수도. 오, 너무 잘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전에 빚을 오늘 갚았네요. 자, 가시자. 어딨어 차? 네, 네오테크의 우리 김양호 과장님의 아이오닉 5N을 아주 맛있게 타고 왔습니다. 타고 오는 그 가운데 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포기를 했던 바로 그 수동 운전 서킷 프로젝트를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갑돌이로 연습을 하셨는데 옆에 이제 1타 강사님, 대본 대표님께서 가르쳐줬는데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죠? 형이 한 번만 더 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99 찍고 뒤로 가기 눌렀어. 아, 내가 포기가 너무 빨랐다. 그렇지. 근데 왜 여기서 차를 못 빼요? 혹시나. 뭐지? 학습이라는 게 내가 익숙한 데서 해야 긴장을 안 하잖아요. 어디? 그럼 어디? 출발지가 어디? 아, 오케이. 타세요.
아, 오랜만에 보네 우리 갑돌이를. 나 이거 건의사항 있는데 이어폰 닦으면 안 돼요? 이거요? 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끈적.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장갑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장갑이 필요하다. 아, 장사를 이렇게 한다. 어차피 얘는 박살나도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얘를 그냥 박살내든 말든 신경 안 쓰니까 잘 타는 것 같아. 형은 옆에 탔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말 것. 평가만 할 것. 표정도 바꾸지 말 것. 오케이. 해봅시다. 잘한다. 맞아, 잘한다잖아. 여기는 막 잘한다고 했었어. 나도 잘한다고 했어. 아니야. 잘한다는데 형 갑자기 막 꼭 부러져가지고. 오케이. 뭔 얘기 달죠? 오케이. 알겠어. 어! 보여드릴게요. 글러체 예민하네 이게. 아, 왜 이러지? 이상한데 이거? 어디? 여기? 일로 이렇게? 여기서 이쪽 보고? 아, 오케이. 믿어볼게요. 아유, 우리 갑돌이가 아주 좋은 일을 하네. 야, 이거 뭐냐 이 호스는? 나 이거 처음 봤어. 이 호스 뭐야? 뭐야 이거? 충분히 포지션을 맞추신 다음에, 오케이. 아,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여기서부터 안 맞네 지금. 아, 사이드는 이빨 당겨야 돼요. 힘. 평소대로 힘. 아, 요새 헬스 하시잖아요. 힘. 너 왜 날 째려?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 오빠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저 선생님은 순서를 알렸어요. 약간 크레스 밟고 변속하고 크레스 떼고 악셀 밟고 1, 2, 3, 4를 그냥 연결을 하지 말고 그냥 각각 이렇게 해요. 오케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출발. 또 나왔다. 탁. 아, 오케이, 잘했어요. 오씨, 폭력적이야. 안 들어갔어. 아, 그렇지. 박어. 지금. 랠리 아니에요. 눈덩이를 그냥 바로 갖다 박아버리는데. 지금 3단? 3단. 2단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단? 아직 안 가도 돼요. 아직 안 가도 돼요. 이제 후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 가서. 아, 오케이. 그렇지. 살려줘.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후진 수준. 주차했다 생각하는 거지. 아, 지금 주차한 거야? 주차했다. 이게 돼야 중립이다. 진짜 간떨, 진짜 살떨려요. 와, 진짜 무섭다. 저 귀신의 집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폭력적이야. 나 와이프가 이렇게 폭력적인 줄 몰랐어. 1단에서 2단까지 이렇게 박진감 넘쳐요. 약간 연습할 때 뒤풀어 걸려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돌았어요. 아,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아, 왜 졸로 가요 다시? 아니, 이거 차 나오니까. 위험해 지금. 방방. 그렇지. 뭐가 따봉이야? 따봉이 잘했었어. 그럼 딱 일주일쯤 되면 터보 차에 이제 1.5가 부스트면서 플러스가 되죠. 밤마다 벨트 타고 나가시면 돼요. 10초 바꿔드릴게요. 머리가 아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웬만한 여태면 못 타 이거. 저기 있는 남자애들 10명 태우면 3명 신호 까먹을걸요? 아, 그분이 한 분이시네요. 오. 그렇지. 이야, 이걸 안 끄네. 이걸 안 꺼먹. 이걸 안 꺼먹네. 방금 봤어요? 잘한다. 도착했습니다, 손님. 아, 우리 회장님 최고시다. 아, 이 꿀잼이네. 아, 저 오늘 트랙데이 좀 트랙 탈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탔어야 되네. 개꿀잼이네. 저 다음 세션 안 탈. 주화 세션 탈게요, 저. 아, 돈 받고 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앞으로 다시 그럼 시작하는 겁니까? 네. 회장님 서킷 프로젝트? 네. 갑돌이 다 부셔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갑돌이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마음에 그게 없어, 부담이 없어. 근데 왜 아까 출발했던 자리로는 안 가는 거예요? 출발했던 자리로는 왜 안 가요? 아, 그럼 다 절로 일단 데려다 드려요? 어. 아, 오케이. 아, 가능하죠. 오케이. 꺼졌어. 주차.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아, 시동 꺼졌어요. 죽는 거 아니야, 얘? 바늘이 죽을 것 같은데? 후진 할게, 후진. 됐어. 오케이. 완벽해. 잘했어. 주차 끝. 완벽한 주차. 야.
방금 안 되잖아. 형 전진 잘했잖아요. 방금 만족했어요. 아 근데 좀 가능성을 봤어. 잘하는데. 충분해요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 좀 당근을 줘야 돼 오빠. 내가 본 영상은 형 당근 한 세 개쯤은 책질 여섯 번 때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를 보. 어쨌든 잘하지. 삐지 마요. 왜 삐져? 진작에 삐져요. 오케이. 아 오늘 즐거운 콘텐츠. 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불과 15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어 씨발 얘도 끝났어. 아 잘했는데 이 정도면. 잘했지. 아까 저기 눈으로 돌 줄 아니까 랠리 아니라고. 와 저 깜짝 놀랐어. 눈이 분명히 바위 같은 눈이 있는데 그냥 치고 가더라고.